저는 지금 히스리 조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이 아저씨 보게 진짜 멋있습니다. 저처럼 여기 약간 놀부심 보 엄지손가락을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259만 원대 169만 원이에요.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맛. 네, 상추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어떤 녀석이냐.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버건디 박스로 영롱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 JND 스튜디오의 히스레저 조커 되겠습니다. 박수 쳐라, 박수 쳐. 네, 그렇습니다. 이 히스레저 조커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JND 전용 물주들 디스님이 제품을 협찬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도 가져와서 처음으로 JND를 열어봤고 또 퀴덜튜브님의 겔가도 원더우먼을 또 한번 같이 봤었어요. 세 번째 JND 스튜디오의 작품인데 저는 지금 히스레저 조커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핫토이뿐만 아니라 퀸 스튜디오 사이드쇼 너무 많이 봐서 감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JND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은 259만 원대. 아, 상당하죠. JND답다. 그리고 888채 한정입니다. 888. 어떤 이유에서 888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한정 판이고 잠깐 옆으로 보여드리면 어디 갔어? 퀸 스튜디오 3분의 1 스케일의 조커가 사라졌죠. 이따가 JND 3분의 1 스태츄이기 때문에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약간 요 색깔과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히스레저 조커를 이렇게 버건디로 해줬습니다. JND 스튜디오 네, 더 다크나이트 DC 워너브라더스 워너브라더스 네, 감사합니다. 아휴, 요즘에 뭐 광고도 주시고. 가세요. 조금 아쉬운 건 이미 한번 뜯었던 겁니다. 헌거 헌거. 처음 뜯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퀸 스튜디오의 조커는 앉아있잖아요, 좌상인데 요 친구는 서있습니다. 우와, 씨.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일단 무서워요. 이 아저씨 보게. 이야. 잠깐 잠시 눕혀두고요. 어? 왜 코트가 좀 길지? 지금 손이 없는 애인데 보니까 손 파츠를 끼우는 거네요. 손 파츠가 오른손 두 개, 왼손 두 개. 오! 총 넣어줬네. 베이스 묵직하고요. 끝인가? 아, 칼이 하나 더 있네요. 나이프. 이런 나이프에 이 배트맨이 막 당하고 막 그래요. 역시나 JND의 고급스러운 인증서 명판이죠. 888채의 300번째 리미트를 가지고 계시네요. 고주님 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 다크나이트 써있는 앞부분이 정면이고 아스팔트의 맨홀뚜껑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JND의 스탠드는 한마디로 심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 꽂고 싶어요. 지금 내가 먼저 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 보여드릴게요. 갈라지고 있는 아스팔트 그런 맨홀뚜껑 표현들 좋고요. 신발 자체도 질감들도 꽤나 신경을 써준 흔적들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말들 알록이달록이 양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조형 자체가 살이 보이지 않는 조형으로 돼 있어서 살짝 당황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바디를 만졌는데 바디는 딱딱하게 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어떻습니까? 살짝 앞으로 등 좀 굽은 느낌으로 이렇게 서 있고 코트 안에 정장 입고 안에 베스트 입고 베스트 안에 또 셔츠까지. 특히 이런 부분들 막 뭐 묻은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데미지 표현들 너무 좋고요. 코트 왼쪽 깃을 보면 이렇게 약간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단추를 꽂았을 때 안쪽으로 안 보이게 하는 이중 표현들을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요 베스트, 조커의 시그니처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한 녹색이 아니고 약간 바랜 듯한 느낌. 위에서 두 번째 단추 풀려 있는 것들은 표현을 똑같이 해줬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 많이 변색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넥타이와 헥사고날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셔츠까지 또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따로 뭐 안 잡아줘도 사실 될 정도로 그런 흐트러진 표현들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체인도 제가 다른 거 본 것보다 또 조금 더 긴 느낌은 좀 있고요. 이거 진짜 글래스아이잖아요. 확실히 눈 자체에 대해서 입체감은 훨씬 더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아이레벨이나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봐야 돼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와, 이겁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봐야 되네. 아, 못됐잖아요, 아주. 헤어 컬은 확실히 좋고요. 헤어의 색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카리스마 있는 딱 이 느낌이네요. 와, 오케이 인정. 이게 JND의 조커입니다.
스카 부분들 좀 깊게 파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여기 약간 놀부심보 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은 있고 이마 이렇게 주름 부분들의 하얀색 분장들이 지워진 그런 부분들 표현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3분의 1 스케일의 퀸 스튜디오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경찰 트럭 이렇게 응 해서 탕 하고 탁 했던 그 장면에 딱 나왔던 그 조커를 표현해 준 것 같고 퀸 스튜디오의 조커는 유치장에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주력이 이제 6분의 1이다 보니까 6분의 1보다가 어? 쿼터? 쿼터보다도 이 3분의 1은 확실히 존재감이 큰 느낌은 있습니다. 거의 60cm 가까이 되죠. 사실 장갑을 끼고 벗고 또 코트와 이 정장까지 지금 벗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코의 차이 그리고 스카 아래쪽에 상처가 여기는 조금 더 보이는 느낌 여기는 조금 더 아래쪽은 조금 말끔한 느낌 피부에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한 뭐 자국들 여기는 조금 매끈한 느낌들 여기는 목이 목주름은 좀 디테일하지만 매끈하게 빠진 느낌이라면 이쪽은 힘줄도 표현을 좀 해준 게 좀 보여요. 헤어 컬러가 약간 진한 녹색에서 형광빛이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색깔이 좀 있어요. 식모로 심어서 머리를 쓸어 넘기는 부분들 퀸 스튜디오는 여기 아래 구레나룻 요 부분은 조형이에요. 조형에서 여기 넘어가는 요 부분들 식모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안에 셔츠와 베스트 색깔이 많이 다른 것은 확연하게 좀 느껴지죠. 퀸 스튜디오는 회색이지만 JND의 셔츠는 하늘빛, 파란빛이 좀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지 색깔도 완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표정은 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썩소 있는 표정. 하지만 채색에 대한 또 느낌, 연한 느낌은 여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영화상에는 거의 더 많이 벗겨져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화장이 좀 하얀 느낌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는 이 친구 레진 딱딱한 조형으로 돼 있고 아 그래요.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이런 피부 질감들, 모공들 그리고 약간의 그런 실주름들 표현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돼 있는 느낌입니다. 이 친구도 모공들은 표현 다 돼 있어요. 실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 재질 자체의 차이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뭐 워낙 막눈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사실 다른 점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259만 원 대 169만 원이에요. 90만 원 차이입니다. 90만 원 차이라면 당연히 그 90만 원 이상에도 값어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파츠가 조금 없는 반면에 손 파츠를 교환을 하면서 총 같은 거를 이제 꽂아서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JND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준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이 있는데요. 이게 고정이네요. 움직여주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건 있고 이런데 고리들 벨트에 꽂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기관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열어서 개머리판도 펼칠 수가 있고요. 조정관, 단발, 요 움직여지진 않아요. 탄창 빠지고 탄창에 총알, 2열 탄창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 놀이쇠 후퇴되고 놀이쇠 안에 보시면 총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총 많이 쓰면 여기가 약간 황동색으로 그라데이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총은 이렇게 또 살짝 빼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엄지 파츠로 꽂아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오! 쫙 붙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총을 꽂아주면 JND 히스레저 조커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칼도 꽂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엄지손가락을 빼주고 잘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쪽 왼손도 보여드렸었는데 왼손에 칼을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조금 더 잘 맞아요. 왼손은 조금 뜨는 부분이 좀 있어서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죠? 오른쪽 왼쪽 다 칼은 꽂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히려 웨더링이 코트나 안에 베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실감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이 친구 좀 깔끔해요. 옷이 차이는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ND 스튜디오의 히스레저 조커 보여드려봤습니다. 히스레저 조커 워낙 많은 종류로 제가 봐와서 꺼냈을 때 어느 정도의 감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은 또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JND 스튜디오에 나올 진짜 엄청난 제품들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더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크리스찬 베일 핫본은 진짜 순삭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만 저도 못 구해서 역시나 빅스님이나 키덜튜브가 구하면 그것도 빌려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같이 진짜 이 히스레저 조커랑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이랑 같이 놓고 보면 와 정말 빤스 갈아입어야 되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퀸 스튜디오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 제가 구해놨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JND 배트맨 오면 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